원영 씨,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운동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다. 다양한 운동 경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모인 라이썸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네, 라이썸 반갑습니다. 먼저 뮤직뱅크 예금주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얼라이브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썸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장꾸주 은행장분들께서 스포츠 좋아하는 팀을 찾고 있다고 들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라이썸 멤버들이 한 운동하거든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했는데 희나 씨는 발레를 무려 12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희연 씨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발레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발레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큰 공연장에서 발레를 추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한 2년 반 정도 이제 취미지만 열심히 해서 한 4급 정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훈 은행장님도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네, 그랬죠. 혹시 테는 스케이트장에서 연습하셨나요? 아, 거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피겨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저랑은 다른 데인데 혹시 여기서 잠깐 피겨 동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아주 짧게 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피겨를 배워본 입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정씨는 특이하게 4년 동안 치어리더로 활동하셨다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프로농구 치어리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정씨의 치어리딩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조금만 보여줘! 네!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내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세상은 진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you. 네, 정말 힘이 팍팍 나는 느낌이네요. 열정 뿜뿜 라이썸을 운동돌로 인정합니다. 아, 네. 그럼 다음 무대도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운동이면 운동, 무대면 무대. 다 잘하고 싶은 라이썸의 무대를 만나보시기 전에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분들을 먼저 불러볼까요? 우와!